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갯벌 체험 등에서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조은빈 기자가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충남 보령에 위치한 대천 바닷가에는 해루지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루질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안개가 끼면 빨리 나오는 게 상책인데 혹시 그러지 못했을 때는 들어간 여러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행동을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예요. 바닷가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물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거품이 밀려오면 밀물 신호이니 즉시 나와야 하며 물이 밀려드는 방향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항시 나가는 길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충남방송 조은빈 기자입니다.